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볼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헤드의 생김새, 결합 방법, 용도에 따라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영상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기계에 직접 체결하는 볼트나 너트와 함께 체결하는 볼트, 비슷하게 생긴 거를 철물점에서 사왔는데 체결이 안 됐던 경우, 한 두세 바퀴 돌아가는 듯 하더니 깡 물려가지고 잘못됐나 싶은 그런 경험.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 못하는 것 한 가지와 해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인치와 미리를 혼동해서 사용을 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나사산이 망가져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경우인 나사산이 망가져서 체결을 할 수 없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제품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품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을 제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볼트에 관련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복잡하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를 부를 때는 M과 영어 M이요, 그리고 피치, 그리고 나사산과 나사골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 M은 볼트의 지름을 얘기하는데요. 나사산과 나사산의 외경의 지름을 얘기합니다.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요 끝과 끝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치수를 재게 되면 20mm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나사의 길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고 잘못 구매를 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사의 길이는 볼트 머리를 제외한 턱 아래 부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 제품은 80mm의 볼트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중요 내용인 나사산과 나사골. 자, 더 큰 볼트를 준비를 해서요. 나사산은 요 나사 꼭대기의 부분을 나사산이라고 부르고요. 나사골은 요 아래쪽 가장 깊은 부분을 나사골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치가 몇 점 몇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이해를 못하죠? 저도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싶었거든요. 피치는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M20V는 피치 2.5다, 이런 식으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상세 표에 관련된 구글 검색 링크는 제가 하단에다가 남겨놓기로 하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이 나사산 복구를 위해서 삼익에서 만든,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삼익에서 만든 나사산 복구 줄인데요. 삼익 가시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 야스리, 줄로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죠. 국내에서 줄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고 많이 만들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거의 생산이 대한민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거의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줄이라고 했죠. 나사산 복구 줄입니다. 제품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모양으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모두 달라요. 8가지면 모두 다른 피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0.75피치와 1.0피치, 1.25피치와 1.5피치, 1.75피치와 2.0피치, 2.5피치와 3피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재질은 고탄소광 재질의 무전의 니켈 도금을 했다고 해요. 경도는 HRC 5.0, HV500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우리가 망가져버린 나사 볼트를 보통 복구할 때 너트로 해결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너트를 가지고 있고 항상 그 너트를 체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첼라라든지 손으로 돌리면 안 들어가거든요. 임팩트 드라이버라든지 그런 거를 구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용으로 저는 이 제품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였냐면, 제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 전에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볼트가 망가졌는데 이렇게 피치를 확인을 하고 2번 피치로 호호, 되네? 잘 되네? 오, 부드러워. 됐어. 그렇죠. 긁기만 했는데 바로 해결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뭐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죠. 준비 동작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제품이 다른 피치에는 전혀 맞지 않다가 내 피치를 만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 산이 딱 맞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측면 이렇게 아래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각도도 내가 잘 밀 수 있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긁어가면서 굉장히 손쉽게 나사 산이 복구가 되더라고요. 별도의 사전 준비 없이, 별도의 공구 없이, 별도의 전동 드릴 없이 간단하게 나사 산을 복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에어컨 설치기사님이 계신다고 볼게요. 앙카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나사 산이 부러졌어. 우와! 그때 공구함이 있던 거를 간단히 꺼내서 샥샥 긁어서 체결하면 바로 완료가 되는 거죠. 이래서 응급처치용으로 간단하게 살릴 수 있는 작업에는 이 제품이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제품 하나로 M5부터 M24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제품 하나로 굉장히 많은 사이즈의 볼트가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삼익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믿음이 간 것도 사실이고요.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잘 사용이 되는 거는 또 충격이었고요. 하지만 제품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첫 번째 단점, 열 처리된 볼트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열 처리를 했다는 말은 웬만하면 변형해 가지 말라고 만든 게 열 처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열 처리의 볼트가 뭉개졌다? 그러면 그 열 처리된 볼트를 이런 수공구로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쉽게 얘기하면 HRC50 경도 이상의 볼트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것 말고 임시 방편으로는 제가 완벽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2만원 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 작업용, 막 응급처치용인데 10얼마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사실 거잖아요. 오늘은 삼익에서 출시한 나사산 복구 줄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3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돼서 너무 놀란 제품이었어요.